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벽체와 문, 그리고 커튼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인 플로어로 이동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네, 좀더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CAD 파일을 바닥에 깔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Insert 탭에 Import CAD를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선택해서 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Current View Only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평면도 뿐만 아니라 다른 3D 뷰에서도 로드한 이 CAD 파일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로드된 CAD 파일을 보면은 객체 뒤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데 우측 특성창에서 백그라운드를 포그라운드로 바꿔주면 이게 앞으로 나와서 CAD 파일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벽체의 치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100, 200, 그리고 500. 이렇게 총세 가지 타입이 필요한데요. 아키텍처의 월에 건축 벽을 선택하고 우측 특성창을 보면 세 가지 타입의 벽체가 미리 로드되어 있습니다. 먼저 100짜리 벽체를 선택해서 하단 구속을 메인 플로어에서 0으로, 상단 구속을 실링에서 마이너스 400으로 바꿔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CAD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때는 CAD선 위에 그대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위치에 근처에 대충 그려놓고 나중에 정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꼭 평행이 아니어도 정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평행을 맞추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먼저 크기에 맞게 벽체의 타입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기능을 사용해서 벽체를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하는 선이 선택이 잘안될 때는 키보드 탭 키를 눌러서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벽체들도 CAD 선에 맞춰서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벽체를 생성했으면 3D뷰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실링에서 400만큼 떨어져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벽체 위에 인테리어 바닥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 건데요. 메인 플로어로 이동해서 바닥을 작성하겠습니다. 건축 바닥을 선택해 주시고 우측 특성창에서 인테리어 플로어를 선택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상부 옵셋을 마이너스 300으로 하고 레벨을 실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벽체 외곽에 맞춰서 바운더리를 작성할 건데요. 방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처에 대충 위치를 잡아서 그려놓고 나중에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을 사용해서 먼저 경계를 닫힌 경계로 만들어주고 정렬을 사용해서 벽체 외곽에 맞게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이 잘안될 때는 탭 키를 눌러서 정렬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공간이 기계실이라서 오프닝을 만들어 줄 건데요. 바운더리 안에 바운더리를 만들면 그곳은 오프닝이 됩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고 3D뷰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잘안 보이기 때문에 섹션 박스를 사용해서 3차원 단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바닥에 오프닝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기계실의 설비가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오프닝 주위에 있는 벽체들을 천정보다 높게 올려줄 건데요. 먼저 양옆에 있는 벽체를 선택하고 상단 옵셋을 실링해서 50만큼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박스를 올려서 보면 천장보다 높게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천장은 선택해서 임시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어있는 곳에도 벽체를 생성할 건데요. 3D 뷰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100짜리 벽을 선택해 주시고 하단 구석을 실링해서 마이너스 300으로 상단 구석을 실링해서 50만큼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치에 대충 그려서 정렬하도록 하죠. 벽체를 선택해서 내측 벽체에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잘안될 때는 마찬가지로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림을 사용해서 벽체들을 이어주겠습니다. CAD의 필렛과 같은 기능이죠. 이번에는 임시 숨기기를 해제하고 천장에도 오프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경계 안에 경계를 만들면 오프닝이 생기는데요. 픽 라인 툴을 사용해서 안쪽에 경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플로어로 이동해서 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문 아이콘을 클릭하고 유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벽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작성된 문을 미리 볼 수가 있는데요. 크기가 맞지 않으니 일단 유형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때 올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문을 생성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문은 타입을 바꿔서 작은 문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선택하고 특성창에 보면 메이슨리 프레임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해제하면 건식벽에 맞게 프레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렬을 해서 문의 위치를 맞춰 주도록 하죠. 방향에 맞지 않으면 화살표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방향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문들도 같은 방식으로 프레임의 모양과 방향, 그리고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3D뷰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면 문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을 선택하고 실 하이트를 변경하면 문을 얼마나 띄울 것인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메인 플로어로 이동해서 조인이 깨진 벽체들을 조인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조인 지오메트리를 눌러서 벽체들을 선택하면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튼홀을 지지하기 위한 L 형광을 만들 건데요. CAD 선이 두꺼워서 잘안 보이니 스케일을 먼저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단 스트럭처의 칼럼에서 앵글 칼럼을 선택해 주시고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조건이 메인 플로어에서 실링까지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 정렬해서 맞춰주세요. 선이 아직 두꺼우니 얇은 선 보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앵글을 선택해서 미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룹을 다 선택해서 반대쪽에 밀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터널을 작업할 건데요. 말 그대로 월이기 때문에 상단 건축에서 월을 눌러서 만들 수 있습니다. 특성창에서 FWH 타입을 선택하고 하단 구속을 메인 플로어에서 0으로 상단 구속을 루프에서 마이너스 580으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기둥 사이에 러프하게 만들어주고 정렬을 통해서 맞춰주겠습니다. 커터널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 스냅이 중심에 잡혀 있을 때는 프레임의 끝을 무브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러에서 반대쪽 기둥 사이에도 커터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러를 해주고 정렬해서 끝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튼홀은 한쪽 끝이 모서리로 만나는 타입이기 때문에 커튼홀 타입을 하프로 바꾸면 한쪽 모서리 프레임이 사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길이를 조절해서 캐드 라인을 맞추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커튼홀을 미러해서 유형을 바꿔주고 길이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생성한 커튼 월드를 모두 선택하고 미러에서 반대쪽에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어서 우측에도 커튼홀을 만들 건데요. 유형을 풀로 선택해서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때 모서리의 방향이 뒤집어져 있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무브에서 프레임의 끝에 맞춰주시고 길이를 조절하면은 이렇게 강제로 조인이 되는데, 커튼홀 끝에 점을 우클릭해서 디스얼로우 조인을 체크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조인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디스얼로우 조인해 주시고 정렬하시면 자동으로 결합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3D 뷰로 이동해서 섹션 박스를 해제하고 방금 생성한 커튼 월을 확인해 보면 중간에 프레임들이 도면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때 우측 특성창에서 버티컬 그리드의 숫자를 2개로 바꿔주면 중간에 프레임이 2개만 가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메인 플로우로 이동해서 방금 생성한 커튼 월을 반대쪽에 미러하고 무브에서 맞춰주겠습니다. 이때 중간 프레임의 위치가 도면과 맞지 않는데 중간 프레임의 센터선이 활성화되었을 때 선택하고 핀을 해제한 다음에 무브에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3D 뷰로 가서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커튼홀에 문을 만들 건데요. 커튼홀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섹션 박스를 켜고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문을 만들 때 하부 프레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탭키를 눌러서 선택하고 핀을 해제한 다음에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탭키를 눌러서 중간에 있는 유리 패널을 선택하고 핀을 해제하면 우측 특성창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커튼홀 도어를 선택해주면 커튼홀에 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커튼홀에 프레임을 추가하고 프로젝트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키텍처에 커튼 그리드를 클릭하면은 중간에 프레임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원 세그먼트를 선택하면 연속되지 않고 하나의 프레임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한 후에 높이를 8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직 그리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드의 멀리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상단에 멀리언을 클릭하고 유형을 엔드로 선택한 상태에서 그리드를 선택하면 멀리언이 생성됩니다. 이때 상부 멀리언이 연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Make Continuous를 선택하면 됩니다. 좌측에 있는 수직 멀리언도 연속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과 같은 방식으로 탭키를 눌러서 패널을 선택하고 핀을 해제한 상태에서 유형을 프로젝트 창으로 바꾸면 유리 패널을 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패널을 프로젝트 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벽과 문, 그리고 커튼홀까지 작성을 해보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